고요. 백종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케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남윤창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정서훈, 임예담, 김대욱, 정문성이 먼저 나섭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유창균, 최윤성, 박동훈, 김경호, 김경훈, 이동건, 전산해, 이지훈, 황정현, 이승호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선수들도 이제 화이팅 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주신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양주 다시 중앙으로. 자, 지금은 반칙 아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양준모.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임예담. 아, 잘 따돌렸어요. 아, 굴절되면서. 오, 자, 지금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정문성. 낮은 패스. 직접 갑니다. 아크 정면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강하게 때려봤는데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골킥이 선언된 것으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연결됐는데요. 김대욱. 좋아요. 안쪽 좋았어요. 나들 슛. 지금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또 만들어내는 황재훈. 그렇죠. 저는 반대편에. 연결됐는데요. 김대욱. 좋아요. 안쪽 좋았어요. 나들 슛. 지금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또 만들어내는 두 황 씨가 한번 맞붙어 봤습니다. 지금 둘러싸기 뺏어냈어요. 좋아요. 양준모 박스 안쪽 진입. 양준모 넘어갔습니다. 지금도요. 좋아요. 양준모 박스 안쪽 진입. 양준모 넘어갔습니다. 상대에게 이제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됐습니다. 이승호 띄워줬고 수비 헤딩 아직 있습니다. 중앙 연결 슛. 지금은 힘이 덜 실리면서 그대로 남윤창 골키퍼가 안아냈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자, 득점 찬스예요. 잘 빼줬는데 그대로 빼. 골대. 아직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 그러나 그 전에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죠.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자, 득점 찬스예요. 잘 빼줬는데 그대로 빼. 골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주시민축구단 역습 찬스인데요. 긴 패스. 황정현 잘 바라봤습니다. 황정현 그대로 슛. 떴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이런 부분이에요. 네. 역습 과정에서 이제 황정현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역습 과정. 이번에 굉장히 또 양주가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황정현 선수의 슈팅이 골 부분에서 부담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조금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양준모 크로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끊어냈어요. 창원 기회인데요. 슛. 정면. 다시 갑니다. 슛. 자, 지금은 수비가 대처를 해줬고 속도를 좀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볼을 실패했고요. 여기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좋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슈팅을 가려는 움직임. 한번 휘몰아쳤던 창원시청 다시 몰아칩니다만 임예담 안쪽 투입. 지금은 넘어졌는데 반칙 아니고요. 있어요. 계속 갑니다. 김대욱. 네. 지금은 힘에서 밀렸습니다. 그렇죠. 김대욱 선수 때는 뭐 두 명의 선수가 좀 잘 푼 것 같고요. 띄워줬습니다. 자, 수비가 잘 읽어냈습니다. 헛발질. 네. 지금은 양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훼손한 또 정문성 선수를 응원해주는 댓글까지 선수 하나하나 챙겨주는 팬들의 마음가짐. 지금은 네. 슈팅이었어요. 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기면서 남윤창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바운드가 선택. 되긴 했... 좋아요. 박경익 올려줬습니다. 낮은 크로스가 그대로 박청효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좋은 공간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박경익 선수의 침투도 좋았고 하지만 왼발 크로스가 너무 골문으로 좀 붙으면서 동료에게 연결되기는 어려웠죠. 오른손 번쩍 들었습니다. 굴절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루즈볼 상황에서
선수들이 볼을 못 찾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상황인데 네. 여기 머리에 맞은 볼이 골키퍼 키를 살짝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회전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은 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번 아, 이어졌어요. 오른쪽 이지훈 슛 벗어났습니다. 네. 앞쪽에 수비 벽이 있었기 때문에 곽경익 선수가 좀 좋은 각도를 잘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훈 선수의 슈팅은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고요. 네. 네. 하지만 이런 간결한 플레이 박청혁 골키퍼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황정현 선수가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들어오던 이지훈 선수의 슈팅까지 그래도 좀 간결하게 슈팅 반칙 아니에요.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왼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청. 반칙 아니에요. 자,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선제골 양주 시민축구단. 아 이승엽 선수의 공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네. 아, 일단은 경고를 각오하고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이승엽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전영욱 선수가 조금 앞쪽에서 또 많이 경기를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연결됐어요. 열렸는데 그대로 슛! 골대자 창원에게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전현욱 선수가 김슬기 선수에게 돌려주는 패스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네. 김슬기 선수가 하지만 그 패스를 앞쪽으로 가져가는데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네네. 잘 넣어줬고 여기서 슈팅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측면으로 내줬지만 그 이후에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골대에 맞고 클리어링 해내는 때문에 모습.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잘 떨궜어요. 김슬기. 아 좋아요. 자 지금은 걸려놓으셨는데 네 파울인데 자 지금은 명백한 반칙이죠. 네 이동건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은 카드도 나오지 않는 모습인가요? 네 우선은 사실 이거는 실점과 바꾼 반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고는 전현욱 슛! 벗어났습니다! 네. 아 지금은 왼쪽 구석을 보고 높게 차봤는데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전현욱 선수의 킥은 정확하게 차겠다 뭐 힘을 씻는다기보다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확하게 골대로 보내겠다 골문 안쪽으로 보내겠다라는 의도의 프리킥이었는데 일단은 그 됐지. 우선은 원정팀이 후반전 64분에 터트린 선제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창원 기회예요. 양준범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슛! 네. 야 지금은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방향도 빗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준모 선수와 김슬기 선수가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보였는데 네. 여기서 정서훈 선수가 안쪽에 있는 양준모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이 패스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갔다면 그렇죠. 박동훈 선수가 또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수비에 성공을 한 장면이었는데 정서훈 선수가 후반 마지막 시간 지금 왼쪽 측면에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원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또 차용환 선수가 약간 밀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말이 오고 갔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잘 빼줬어요. 동점골 창원시청. 그러나 박청혁 골키퍼 득점이 인정이 됐죠. 그렇죠. 득점으로 네. 인정된 상황이고 박청혁 골키퍼 그리고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빠른 타이밍에 시작이 된 상황에서 양준모 선수의 크로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창원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가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주심의 판단은 다시 차라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은 벤치 목소리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은 볼을 스톱시켜놓는 과정에서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주심이 이제 휘슬을 불면은 차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휘슬이 불리지 않았다라는 어필을 해서 골을 잡아놓고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양쪽 선수들이 주심에게 휘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경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볼에서 이제 좀 물러나는 상황이었는데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의 이제 항의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득점 신호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또 주심도 골이 들어간 이후에 손짓을 박청혁 골키퍼를 비롯한 양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에게 이렇게 휘저으면서 아, 이거는 정상적인 플레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듯 했습니다만 또 번복 같은 느낌을 약간 주면서 벤치의 목소리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창원 벤치의 입장은 그 휘슬을 분 다음에 경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일단 주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물러나는 장면이 아무래도 휘슬 불면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플레이는 네, 취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양주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리고 황희가 격렬해졌기 때문에 주심은 최경동 감독에게 또 경고를 전했던 모습. 아, 점점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주심은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프리킥을 처리하게 될 창원시청이고 일단은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1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장면에서 또 사실 뭐 창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프리킥이고 굉장히 또 좋은 거리이기 때문에 경기를 좀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멋있는 게 다시 만들어내면은 정말 축구 경기들을 보는데 자, 이런 장면이 흔하진 않거든요, 정말. 그렇죠. 일단은 조금 흔하지 않은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심의 설명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밀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납득하지 네. 못하고 있는 창원시청이기 아무래도 때문에 어떤 말이 오고 갔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지. 잘 빠졌어요! 네. 돌아보고 있는데 주심이 현재 봤을 땐 왼쪽 손으로 손을 휘전 시그널 밖에는 보여주지 않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두 팀의 입장이 모두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지 네. 사실 첫 번째 휘슬 신호로만 봤을 때는 골로 인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희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득점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양주 선수들이 모두 주심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기 진행을 거부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신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는 무조건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재개될 그런 상황은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가 88분경에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한 14분가량이 흘렀는데 상황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심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제 프리킥을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남은 시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주심은 이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정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었고 창원시청 선수단과 이제 벤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창원시청 벤치에 전달을 하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되면 체력이 거의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렇죠. 15분가량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하프타임처럼 네, 서 있긴 했지만 네,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은 창원시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연이 많이 된 이후에 프리킥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쫄깃쫄깃해지는 장면. 네, 양준모 선수의 왼발이 네, 거의 뭐 확정적이죠. 살짝 띄워준 공. 수비 헤딩. 슛! 굴절. 자, 수비가 우선은 대처를 해줬어요. 양준모 돌파합니다. 왼발 크로스 높게 띄워줬습니다. 아,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은 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네.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 두 팀 선수들 모두 빨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야, 세컨볼을 정말 열린 기회를 살려봤습니다만 수비가 잘 막아줬고요. 양준모 잘 잡았습니다. 양준모 돌파. 뒤쪽으로 빼준 공. 코스 성공. 네. 야, 수비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겠죠. 자, 중앙 연결. 있어요. 연결했습니다. 양준모 오른쪽. 주춤주춤 오른쪽. 더욱더 오른쪽. 김슬기. 아, 네. 그러나 양주심이 역시나 침착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좀 잃어버리면서 정확하게 좀 플레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 지금은 네, 박동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쥐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높게 네, 점프를 그렇죠.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리가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조범석이 마무리를 지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끌리면서 그 사이 양주시민 선수 붙여줬습니다. 헤딩 잘 떨고 났는데 어허. 그러나 헤딩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인저리 타임 22분 무슨 일인가요? 해외 토픽감이네요 라고 이제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뭐 득점 상황이 다시 이제 프리킥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 과정이 좀 길어지고 이해시키는데 좀 길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 임팩트가 조금 제대로 약했죠. 맞지 못했고요. 네. 자, 왼쪽 벌려줬는데 아직 있습니다. 전방 연결. 세컨볼 안쪽 밀어넣는 과정. 그러나 박청효 골키퍼에게 볼이 향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역시나 코너플랙 부근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고. 자, 양주시민 축구단은 또 교체 카드를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네, 권태환 골키퍼가 교체 투입되면서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더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동안 몇십 초라도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라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아, 자,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논란이 됐던 장면도 있지만 결국엔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점 석점을 확보했습니다. 네, 2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었던 양주였는데 이승엽 선수가 그 역습 과정에서의 득점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2연패를 끊는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경기에서도 조금 더 이제 득점적인 장면이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011 K3리그 7라운드 창원시청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양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